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출근 전에 항상 카페를 들리기 때문에 형들이랑 메가 커피를 가고 있습니다. 나는 무조건 커피지, 아이스 안 해. 아, 나 커피 마실까? 어, 안녕. 어, 안녕하세요. 어, 되게 귀엽게 나오네요. 자연광이 예쁘긴 하네. 자연광 플러스 키아는 네. 사랑이지. 아, 사이 좋은 우애들. 어우, 영수증 뽑는 것까지 멋있어. 돈 보내라. 드디어 출근을 했습니다. 하, 모자도 쓰고 작업실 조명도 켜고 아까 산 것도 있고. 저희 콘서트가 9월달에 있어가지고 귀걸이가 나를 때리게를 콘서트 버전으로, 아무래도 콘서트다 보니까 편곡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편곡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번 콘서트 때는 이제 앵콜로 들어가면 좀 어떨까 해서 거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엔딩 가사를 따로 만들었어요. 이제 마지막 사비하고 뭔가 근데 콘서트 편곡이 좀 처음이라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다른 이런 버전으로 들려드릴 생각에 좀 설레기도 하고, 또 제가 맡은 편곡이 모르겠다고거든요. 브릿지 부분부터 약간 락으로 편곡을 했어요. 이렇게 브릿지에서 원곡대로 좀 갔다가 여기서 좀 락적인 요소를 넣고, 아직 일렉 기타가 없어가지고 좀 허전하긴 한데 모르겠다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할지가. 얼른 편곡이 돼서 들려드리고 싶네요. 작업을 하다가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돼서 지금 현 7시 정도 됐는데 사러 가는 길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찍을 때가 날씨가 엄청 밝았는데 지금 저녁 먹으러 나오니까 거의 엄청 어둡네. 저는 저녁을 형들이랑 먹을 때가 많긴 한데 또 혼자 먹을 때도 많아요. 포장을 해서 작업실에서 먹습니다. 주로 작업실에서 모든 걸 하는 성격이라서. 도착. 사왔습니다. 자, 무슨 메뉴냐 하면은 바로 추진해. 오, 안 돼. 제가 제일로 사랑하는 맥도날드. 저는 맨날 맥도날드 가면은 더블 불고기 버거밖에 안 먹어요. 제가 어렸을 때 이 더블 불고기 버거 맛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 못 잊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. 밥 먹을 때는 최대한 드라마를 봐줍니다. 그래. 베이스를 연습하러 보컬을 배웠습니다. 기억이 뭐해? 인사 한번 해줘요. 기억이, 너 베이스 연습해? 네. 너 어쩌지? 아니, 연습하고 있는데 네.
너의 그 아름다운 그 베이스 선율. 베이스 선율이 들리더라고. 그래서 어떻게 설마 해서 에이 설마. 설마. 그래서 와봤는데 이게 뭐라. 어, 깜짝이야. 뭐야 기우다. 뭐야. 안녕. 안녕하세요. 나 정말 깜짝 놀랐지 언니. 다 추억 들어볼래요? 해봐 해봐. 딱 베이스. 아빠 세간들 좋다. 어, 이거